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한비뇨기과 연례 학술대회가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거기 참석하게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비뇨기과 학회는 뭐 다른 나라 비뇨기과 학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종양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대체로 주축이세요. 근데 그 부분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환자 수가 많기도 하고, 특히나 로봇 수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로봇 수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레전트 시절 때부터니까 뭐 지난 십수년간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학교에서 잘 다뤄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받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성기능 회복이나 이쪽은. 이번에는 이제 제가 초록을 하나 냈고, 세미 라이브 서저리, 그러니까 수술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회 발표를 하는 그 시간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세미 라이브 서저리는 세션이 총 6개였는데 30분짜리 6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마지막 두 세션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할 때 레졸브, 물주머니를 어느 위치에 넣을 것인가.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재수술을 할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주제를 주셨어요. 이제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연례 학술대회는 사실은 개원가 선생님들은 거의 안 오시고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주로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 주제를 주셨는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쉬운 경우가 아니니까 뭐 이전에 전립선암 수술했다거나 방광암 수술했다거나 이런 환자들이 주니까 물주머니 어떻게 넣는가 궁금하셨던 거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케이스가 갔을 때 해결해 뭐될 경우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 디스커션 했는데 굉장히 뜻깊었어요. 학회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요청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저한테는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더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제가 발표를 하는데 제 은사님들,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제 선생님들 앞에서 그렇게 제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해외 학교에서는 내노라 하는 학회들에서 강의를 해보고 그렇게 했었지만 한국에서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이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학병원하고 개인병원하고 구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둬놓으니까 대학병원 대학병원으로만 가고 개인병원 개인병원으로만 가잖아요. 근데 언제나 진료, 연구, 교육은 같이 가야지 궁극적으로 더 좋은 진료를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국소마취에 대한 초록을 냈어요. 저는 뭐 개인 병원이니까 보통 수술 술기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더라, 저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낸 초록이 이제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초록상 그걸 시상 받으러 와라.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수 초록상 받으러 올라가는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다 교수님들 다뭐상 받으러 가시고 이러는데, 이거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올라가서 그냥 상 받고 악수만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도 그거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학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비뇨기과 학회 내에서도 이런 학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에 있어서 최신에 나왔던 다빈치 로봇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잘 모르고, 결석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잘 모르는 것처럼 그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얘기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사실 학회장이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꾸준하게 발표를 하지 않으면은, 아, 이게 잊혀지겠구나, 잘 모르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 계속 얘기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